한번 원장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3mm로 이렇게 13mm로 뿌리를 먼저 살리세요. 16mm로 다시 한번 더블로 또 살리시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왔죠? 피카에 31mm예요. 31mm. 네, 자 그대로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쭉 올리신 다음에 다려주기, 다려주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뜸을 들이신 다음에요. 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도넛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풀렀을 때 이렇게 블링블링한 컬이 생기는 거죠. 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아이롱펌을 하면서 애쉬 브라운, 올렌시아의 염색을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샴푸를 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경화도 풀어주고 이물질 있는 것도 제거해줬어요. 하고 나서 젖은 상태에서 보니까 염색을 했던 모발이라 데미지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버지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약간의 곱슬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C라인으로 할 건데 손상이 많은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포풀을 넣어서 할 거고요. 버진 쪽에는, 손상이 있는 쪽에는, 그러니까 건강하긴 하지만은 약간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포풀을 넣어서 지금부터 진행할게요.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피카에 그 유명하죠?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 손상이 된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할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버진 모근에서 가까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제가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펌프를 넣어서 자, 이렇게 빗질했어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한번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예, 손상된 부분까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그 유명한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미친 연화 pH 9.5짜리를 손상모이지만 저는 강꽃슬 펌제를 쓸 거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하셔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도포해 볼게요. 예. 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었어요. 자, 어머나 세상에 반짝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머리가 느낌이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데미지가 심했댔는데 어때요? 제 색깔로 돌아오죠? 짱짱하고요. 네, 5분 방치한 후에 네, 샴푸실에서 저희들 트리플 연화까지 다, 담수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연화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예. 어때요? 물구나미 잘 서죠?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모든 펌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이 부분이 뿌리가 많이 살아야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링, 그러니까 실루엣이. 그래서 저는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해요.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죠? 더블로 뿌리 살리기.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판넬을 90도 각도에서 들으셔가지고 제자리에서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뭐 140도, 120도 뭐 이렇게 해서 제껴놓고 하는 것보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뿌리에 살리시면 굉장히 많이 살고 더 예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13mm 해도 굉장히 좋지만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으신 다음에 자, 16mm로 제가 다시 한번 뿌리 살릴게요. 자, 제자리에서 뿌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예. 면의 각도 90도 각도에서 이렇게 살려서 뿌리를 살려주시면 자,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
자, 이렇게 잡으세요. 두 판넬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두 판넬을 잡으신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왔죠? 피카에 31mm예요. 31mm. 네, 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네, 뿌리 한번 살려서 가운데로 오세요. 오신 상태에서 연예인 펑기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쭉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뜸을 들이신 다음에 그대로 놓으시고요. 자, 이대로 네, 31mm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31mm. 자, 이렇게 해서 네, 딱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에 딱 짚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다시 손잡이를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뜸을 들이신 다음에요. 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도넛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풀렀을 때 이렇게 블링블링한 컬이 생기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은요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두 파트로 하는데 맨 밑에 한 단은 제가 22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두 번째 판넬도 똑같이 22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22mm예요. 네. 피카의 그 장점이요. 제가 아이롱을 계속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디지털 세팅이나 세팅 폼 하실 때, 째 꽂고, 그죠? 와인딩에서 째 꽂고, 열 체크하고, 열 준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식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저는 다 와인딩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쉽게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과연 22mm가, 25mm가, 32mm가 나올까? 나와요. 덮개 아이롱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펌기 네,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벌써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 째 꽂을 중에 저는 와인딩에서 벌써 다 끝나서 중화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예. 네, 우측에 지금 두 번째도 끝났어요. 이렇게 쉽게.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도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빗사이로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요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뜸은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머리카락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네,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길고 또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펌이 어때요? 일부 원장님들이 나올까? 나와요. 네,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나온다니까요. 네, 해보세요. 네, 굉장히 재밌고 또 아이롱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네, 자,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무거울 것 같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카야 이번에 25mm 나왔습니다. 새로 출시됐어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커트 치고 아이롱 하면서 25mm도 필요한 것 같아요. 더 굵은 게 22mm가 아니라 25mm도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대표님께서. 근데 25mm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원장님들이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치고 또 우리가 아이롱을 하면서 이게 많이 요즘에 왜 트렌드가 질감 처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5mm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1mm도 그렇고요. 굉장히 루즈하게 굉장히 재미있게 잘 나와요. 예쁘게. 그래서 원장님도 한번 또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25mm.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도 25mm로 제가 와인딩하고 있어요. 꼭 이 머리에는 25mm다, 뭐 22mm다, 뭐 19mm다가 아니라 그거는 원자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되겠죠. 25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25mm 굉장히 가벼워요, 원장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돌돌 두 바퀴. 자, 또 다려주시고, 네,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 윤기 굉장하죠? 네,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네,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이렇게 갖고 놓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에 네 번째 판넬은 제가 다시 또 22mm로 와인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딩 하면서도 원장님 아이롱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인딩 할 때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피카랑 하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 환원제 샴푸하고 연화를 보고 나왔을 때 어때요? 환원제가 15분에서 20분 안에 다 거의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 안에 와인딩이 저희가 다 끝나야 좀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자, 우리 피카는 어때요? 통이 길고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보통 제가 보니까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와인딩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해서, 네, 아직도 끝이 있죠. 디스커넥션을 하다 보니까 층이 많이 있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시고, 네. 자, 요렇게 하시면, 네, 굉장히 편해요.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내압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도넛 아홉 개, 앞에 제가 말았어요. 와인딩. 그래서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리페어 클리닉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저희들 리페어 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22mm하고 25mm 잘 나왔죠? 컬이 탄력있게. 자, 지금부터 저희 또 올렌시아의 8.13 네, 애쉬 브라운으로 해서 또 염색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 지금 펌을 하고 나서요, 지금 저희 올렌시아에 여기 보시면 8.13 있어요. 8.13에다가 산화제 6%로 해서 1:1로 해서 지금 애쉬 브라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범수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타임은 몇 분 들 거예요, 범수쌤? 타임은 총 30분. 30분 한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마하고 나서요, 저희 올렌시아의 8.13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했어요. 6% 가지고.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또 뿌리도 제가 보면 많이 살았어요.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풀어 볼게요. 한번 풀러봐야 되겠죠? 우리 피카에 22mm하고 25mm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올렌시아의 8.13을 가지고, 네, 애쉬 브라운. 네, 어때요? 예쁘나요? 네,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막 뭐라고 써있네요. 그죠? 영어예요. 좋다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1로 하시는 거예요. 1: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다음에 이 인텐스 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밌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베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그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 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1로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